자연의 예언자가 성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뿅의 여인이 옛대를 붙어요. 옛대를 어렵다. 야, 어렵다. 잡히자. 어렵다. 아니 이게 지금 능력이 그냥 키움이 너무 못 컸고요. 제가 너무 컸었고, 네, 그냥 제가 흥한 거네요. 네. 너무 기분 냈습니다 지금은요. 그래도 지금 수정이 여인이 세가지고 점차까지 들어가서 마무리. 수정이 여인이 초반에 무척 강한 영웅이라서 다른 레인에 가주면은 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른 레인들을 잡고 이렇게 찔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상황에서 뭐 전멸당 거, 어둠의 거, 칠왕의 지팡이. 아, 자, 잡아냈습니다, 둘이! 누나가 칠왕의 지팡이가 굉장히 두 개 떠버려. 아, 이거는! 밖에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. 하지만 여기 곰TV 스튜디오는 NSL의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. 와, 정말 도타2에는 절대 강자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멋지게 AOTV 옷이 갑자기 바뀌었어요. 네, 오늘 할로윈이라서 스쿨룩 한번 입어봤어요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뭐가 이렇게 좋아요? 오늘 할로윈 주잖아요. 저 그래서 교복 입고 왔는데 오늘. 교복이요? 네. 이따가 보여줄 수 있어요? 시청자들을 위해서? 알겠어요.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래면 어떡하지? 죄송합니다. 뭐라고요? 아니요,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.